전남대에 닭갈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이제 후문으로 나가는데 오늘 아단 형님 쫙 빼입으셨어. 선글라스에 새로 산 모자에 신발에 흰색 티. 저 양산은 제 거예요. 오, very nice. 뼈 없는 닭갈비 9,500원짜리 두 개 시켰는데 이 형님이 가장 맵게 해달래요. 그래서 3단계 여기서는 그냥 일반 맛과 매콤한 맛이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맵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도 음식 도전하는 걸 좋아하죠. 3주가 지나서 그 구글 애드센스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드디어 이걸 받았어요. 여기 6자리 비밀번호 있거든요. 이제 이걸 입력하면 저의 신원에 관한 모든 게 통과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수입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라다 그냥 코 코리아 콘콘 저희는 숟가락 젓가락 다 같이 씁니다. 김치를 좋아하시네. 맛없는 김치. 이거는 공장 김치죠. 레디. 레디시. 맞습니다. 네, 다시 오세요. 오! 깜짝 놀랐어, 지금. 한국 식당 지금 두 분씩. 아. 처음에 불고기 드셔보고, 지난주. 네. 터키 분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상추 쏴드세요. 콩나물부터 갖다 드릴게요. 바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괜찮아? 고기 넣고 야채들 넣고 야 오늘 새우 틴티셔츠 입고 오셨는데 혹시 빨간 거 양념 튈까봐 마마 마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기? 고기?
쌈다는 게 재밌대요. 수제비. 수제비. 한 번 더 대표입니다. 와, 엄청 많이 크네. 이제 여기다가 밥을 볶아버리면 깜짝 놀래주기라. 닭갈비. 코리안 라이스게이. 중앙 닭갈비 집이라는 데요. 체인점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먹었던 소불고기와 오늘 먹는 닭고기, 무엇이 더 맛있습니까? 어? 지금 비교가 멋있다고? 닭고기가 소고기를 이겼습니까? 야, 웃긴다 이거. 야, 소고기 힘든데? 이게 확실히 맛있대. 아, 매워서. 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소불고기는 안 매웠고, 이건 매워서 이게 더 맛있대. 아, 김치는 저 집이 더 맛있다. 터키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많이 먹나요? 왜네? 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많이? 응. 보통 둘다 왜 이상한 거야? 치즈나 유제품들을 많이 먹는데 단 거? 오, 터키 사람들 매일 고추를 먹는데요. 이거는 매운 거 무조건 좋아하구나. 근데 한국 음식 중에 소고기 관련한 음식이 매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돼지고기만 드실 줄 알고 이제 갈 수 있는 식당이 무한대인데 진짜 아쉽다.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거. 코리아 케밥. 코리아 케밥. 하나 둘 셋. 이게 소고기보다 맛있대. 이유를 물어보니까 매워. 터키에도 이런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이 불판을 보더니만 보통 이거 주방에서나 보는 거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불 앞에서 이걸 코리아 스타일. 근데 젓가락질을 가르쳐 드렸더니만 포크랑 이런 걸 제가 시키면요 실패. 그러니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대. 재밌으신 분이야. 조금 말해드릴까요? 예, 예, 예. 이렇게 두 개 해드려요? 아니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요? 2차 가야 돼. 맛있어? 사장님 손만 찍을게요. 아, 네 괜찮아요 지금. 어? 잘생겼는데? 찍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김 남은 거 아깝다. 네. 김 좋아하시면 더 넣어드릴게요. 터키 분들도 자주 오시고 우즈벡 분들도 자주 오시고. 네. 이분은 지금 전통 한국 식당을 두 번째 오세요. 아, 혹시 다음에 오시면 닭볶음을 드시죠. 그게 전통이라서. 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네. 놀려서 드십시오. 네. 이름 뭐라고?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이 아니라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이 아니라 볶음밥. 예, 고맙습니다. 아, 나 돼지고기를 무슬림이랑 안 드시다 보니까 다 식당이 없네요. 한국 식당 대부분. 돼지 안 돼. 돼지 안 돼. 한밥 1리터. 이스만 오 드무스요. 동자트 예매 드무스요. 동자트 묵막다. 묵막다라서 척도 올라가면서. 동물 베기는 지금 나서 돼지죠. 돼지 없어. 돼지 없어 안 돼. 돼지 안 돼. 아예 예매. 돼지 안 돼. 누구보다 특별히 MBC 컨퍼런스 예매 때다. 오늘 동물 컨퍼런스 예매 나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달에 비리때 돼지 없어. 돼지 없어. 동물 때 예매요 빌리때 계속. 하단님입니다. 키위치 코리아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싸움 삼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터키 가서요 닭갈비 장사할까요? 그럼 장사 잘 될까요? 대박 날걸요? 아 그래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끓고서 잠깐만 이거 온비 아니 거 이런 거 코리아로 갔다는데 맥기는 무슨 뭐지 맥맥 같은 게 있어요 없어 빵 없어도 애기맥기 빵 브레드 맥맥 없어 빵 없어도 이게 맛있대. 와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 레벨 특히 해주시죠. 원이핀이 아니라 아까다시 유튜브 특히 대기 예매 매우 참석하죠. 이스빌라 바자 바라바스피 아카라 안카야 가르만마라이 이스빌라 그래서 앙카라 그러면 이스빌라 마하촉 말아 그래서 룸비 볶음밥 볶음밥 자꾸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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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른 게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누룽지 이 코리아 누룽지 이 식당 좋아? 좋아 괜찮아? 또 오자. 아 필라프 아, 탄수화물 진짜 오랜만에 먹네. 닭갈비는 무조건 마무리는 볶음밥이. 아이 근데 이거하고 알아 알아. 근데 이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지. 이거는 아, 종류가 많구나 여기도. 근데 이분이 트루키에서 약간 동쪽 지방 거주하시는데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서쪽이나 대표적으로 안탈리아 이스탄불 가면 거의 유럽이랑 딱 붙어 있거든요. 뭐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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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야, 형님 배부른데. 안 돼 안 돼. 와, 밥 많이 남았어요. 없어 없어. 이만큼 남았어.
한 공기 비볐는데 또 이만큼 남았다. 아, 3분의 1 공기 남았다. 밥을 많이 주셨나? 오늘 한 개 시켰는데. 야, 이거 겁나 많은데. 안 돼, 안 돼. 나 탄수화물 안 해, 안 해.